안녕하세요. 책 읽는 개발자 파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문유호한 저자의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 있는 바운더리, 적당한 교집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지침서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다른, 그리고 교집합되는 이런 바운더리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또 활용을 해야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운더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한번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혼자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와, 되게 멍청한 생각인 것 같고, 멍청하기보다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난 신념이 보인다면 바로 칼같이 선을 싹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연락처도 삭제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얼굴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느슨한 유대관계라는 걸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아니면 도, 그렇게 무를 자르듯 싹둑 관계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적극적인 관계를 맺다가도 사라져간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어렵고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예 욕심을 다 그냥 내려놓고 이런 인간관계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혼자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왜곡된 인지를 내면에 가득 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살아가면서 보면 상대방과 나의 관계는 언제나 교집합이 존재를 합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중첩되는 바운더리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저는 이분법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에 굉장히 충분했고, 스스로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들에게 매번 실망하고 움츠러들었어요. 뭐 도움을 안줄 수도 있는데 매번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착과 이런 독립의 양극단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만의 우주가 있어요.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신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신념은 서로 조금씩 교차되는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이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는 서로 중첩되는 바운더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언급하는 바운더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이 대상과의 경계이자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양면성을 살펴보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을 자기 보호를 하지 못해서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보호에 매달리느라고 상호 교류를 못하는 건 역시 문제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양육자와 맺는 애착은 단절과 회복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가집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의식이 발달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상태를 책에서는 대상 항상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는 양육자와 단절되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하지만 자신을 버리지 않고 되돌아온다는 강한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금세 회복을 합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육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은 독립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연습을 토대로 건강한 바운더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운더리에 문제가 생기면 자아 발달과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더욱 매달리는 부분적 박탈이 발생하기도 하고, 양육자와 분리하는 완전한 박탈이 내면에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이 과분화와 미분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네 가지의 역기능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착 손상은 적절한 바운더리를 생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응형인데요. 거절과 존재 가치를 동일시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역기능적 관계의 다른 요소들도 자존감이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순응형은 자신의 생각, 감정, 기호, 취향을 잘 몰라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독재형 양육자의 태도로 아이는 규칙을 위해서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도 이 자신보다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하는 양육자 앞에서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
점차 타인의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는 순응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돌봄형인데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돌보는 관계를 뜻합니다. 공동 의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감정의 뇌는 굉장히 발달했지만 이성의 뇌는 그에 비해 조금 발달하지 못한 유형입니다. 이 내면에 보이는 특성은 인종 욕구가 아닐까 합니다. 전형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자식만 바라보면서 희생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희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세 번째는 방어형인데요. 방어형의 핵심 문제는 불신이에요. 고통에 대처하는 방식은 차단입니다. 반동형성을 보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척 하지만 속에서는 문드러져 있는 거죠. 아, 그거 하기 싫은데 괜히 타인의 시선에 의식을 해서 겉으로는 좋은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도움도 굉장히 거절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독재형 양육자와 달리 양립 육아에서 비롯됩니다. 너무나 빨리 분리해버려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향이 발달하는 거죠. 이 건강한 바운더리를 갖고 있다면 상대가 접근해 오면 선택적으로 개방을 하지만 방어형은 그런 신뢰 형성을 해본 경험이 굉장히 부족해서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배형인데요. 지배형은 병적인 자기애와 자기 우월감,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비판은 수치심으로 연결해서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사람을 깊이 사귀지 못하고 자신은 늘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것을 항상 받아줘야 되고 어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만 지배형은 그런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까지 책에서 얘기한 네 가지 역기능적 관계를 살펴보니까 저는 순응형에 매우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돌봄형이라든지 방어형도 조금씩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나타나긴 하지만 가장 좀 특색이 있는 거는 순응형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껏 저는 요청에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하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거절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행복한 표정을 보이면 저 또한 같이 기뻐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돌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미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분화된 애착 손상으로 지금까지 저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한 애착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역기능적 관계를 살펴보면 어느 하나만 특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순응형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관계에서도 지배형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네 가지 이 유형으로 정확하게 칼같이 나누기보다는 어떤 유형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도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는 행복한 관계의 조건, 건강한 인간관계의 다섯 가지 특징을 소개를 합니다. 아마 이 다섯 가지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면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관계 조절 능력인데요. 삶의 양면성을 바라보고 이를 통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완벽주의자에게는 양면성을 모두 다 품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하지만 동전을 이렇게 탁 던지면 양면을 모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양면성을 통합하는 능력은 이러한 갈등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겠죠.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항상 옳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상호 존중감인데요. 나와 타인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기도 해요. 어울리되 같아지기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별성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맥락의 중요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건 정답이 없어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타인과 관계에서 합의하는 과정은 항상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 어긋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합의점을 서로 찾아가고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는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인데요. 정서, 인지, 행동 차원의 공감을 뜻합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욕구를 해결하고 싶었는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 슬픔, 우울, 좌절, 실망이라는 이런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잘 알고 보다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 번째는 갈등 회복력, 그리고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속상함을 이야기하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중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은 회복하고 함께 상생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은 서로의 인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나누고 이해한다면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솔직한 자기 표현인데요. 사실 솔직함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어디서부터 시작된 욕구인지 인지하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결국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갈등 회복을 위한 상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관계 조건인 다섯 가지를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이 바운더리를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친해지면 거리를 두려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른데 그런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가 사실은 지속하기 어렵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마음의 구멍은 메워질까요?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본인의 문제를 자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기 반성과 비판의 시간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비판의 시간이 자책과 비난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위해서는 자기 역량 강화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오류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인간관계입니다. 상대의 변화보다는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행동의 결과가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착 손상과 관련된 이런 핵심 감정과 상처받은 채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 자신을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서는 이런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금껏 자신의 삶에서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감정을 얼마나 솔직하게 표현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사색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다면 남들과 비교하기에 앞서서 자기 연민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연민이라는 건 세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자신에 대한 연민,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나를 타인에게 내보이는 연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연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져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이나 결과를 떠나서 1차적으로 자신의 호기심과 관심에 따라서 세상을 탐색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 이런 걸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능동적 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분명 이런 손상된 애착은 치유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는 굉장히 더 풍성해지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신념이 일치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애착이 저는 치유한다고 봅니다. 혼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최대한 많이 넓혀가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독서 모임 이렇게 신념이 일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손상된 애착을 회복하고 건강한 우리의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고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지면서 건강한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 이 책 참 좋거든요. 책에 중요한 대목은 물결로 밑줄도 거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중간중간에 그림도 나오고 해서 자신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건강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